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어젯밤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와 자재 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실험 결과도 내일 나올 예정인데요. 경찰은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환풍구 추락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가 난 환풍구를 시공한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와 시공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시공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 납품 자재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과 설계, 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하청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출국금지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환기구 받침대 하중 실험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시공 관련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책임과 부실 시공 여부를 집중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를 상대로 행사 주체를 가리기 위한 참고인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람은 30여 명인데, 경찰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고 책임자와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 서울시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시내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환풍구를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공동구, 공영 주차장, 일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실외 공연장 등 시설마다 2개씩 총 10개의 환기 시설을 표본으로 추려서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이 한 조가 돼서 시행합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하철 2,000여 곳등 2,800여 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열린 관계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제곱미터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공연장 316곳에 대해 안전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